능률 도피어 장문 1번 뒷부분 볼게요. 자, Ask Alice. 앨리스에게 물어보세요. 10대들을 위한 조언 이러고 있다. Dear Dr. Alice. 이제 뭐 의사 쌤이나 쌤인가 봐, 그지? 자, 앨리스 선생님, 친애하는 앨리스 선생님에게 저의 베프는요, 똑똑하고 재미있고 아름다워요. Whenever는 이런 뜻이고, 동의어로 적어보자. Every time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each time이라는 단어도 같은 뜻이에요. 누가 뭐뭐 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제 친구는요, gets everyone's attention.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지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글쓴이가 이게 좀 정상이 아닌 게 드러나요. 자, 저는 알아요. 그게 fault라는 건 잘못이라는 뜻이에요. 관심을 다 혼자 독차지하는 게 그녀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비교합니다. 내가 나를 비교하죠. 말세아프고. Compare A to B. B와 A를. 아, 바로 그녀와 저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 feel, 느껴지. 아까 나왔는데 느껴지다란 동사 뒤에는 형용사만 쓴다. 기분이 나쁘게 느껴집니다. How can I overcome? 제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Jealousy, 질투요. 그녀를 향한 질투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 선생님이 대답을 해요. 자, 친애하는 미셸에게 comparing 또 동명사라서 뭐만 건 주어가 돼요. 너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자, leave라는 것도 보세요. leave도 특이한 동사입니다. 떠나다라는 뜻도 있고 남겨두다라는 뜻도 있거든. 두 번째 남겨두다라고 하시고 누구를 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 다른 사람을 너와 비교하는 건 말이야. 남겨둘 거야. 너를 요러한 상태. 동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도 특이한 동사이기 때문에 ing로 가줍니다. ing로 가는 특이한 동사 세개 나왔네. 처음에 find, imagine, 지금 leave까지 나왔네. 그죠? 자, 너를 feel 뒤에 뭐가 온다고 느껴지다? 형용사가 또 온다고요. 자, 너가 슬프게 느껴지게끔 내버려 두게 될 거야. 하고 뭐뭐 할 거야라고 결론을 지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자, that's because가 이런 뜻이에요. that's because. 적으세요. 원인은 주어가 동사 해서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그왜 그런지 설명을 해줘야지. 그치? 조언하는 사람으로서. That's why는 얘는 이런 뜻이에요. 그 결과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원인을 말해줘야 돼. 그건 안 좋아. 왜냐하면 그 원인은 우리가 자주 비교해서야. The worst는 bad의 최상급이에요. 가장 최악이에요. 가장 좋지 않은 최악의 측면. 누구의? 우리 자신의 가장 좋지 않은 측면을 다른 사람들의 가장 좋은 측면들과 비교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왜냐면 나의 나쁜 점은 내가 너무나 잘하고 있고 내가 딱 베프를 봤을 때 어떤 점만 보여? 아름답고 똑똑하고 좋은 점만 보이잖아. 그걸 갖다 비교하니까는 안 좋게 느껴지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원인을 밝히죠. 자, 그러나 너는 있잖아. Keep in mind는 마음속에 간직하다니까는 명심하다는 뜻이에요. 동의어 적어봐봐. Keep이란 동사를 bear란 동사로 써도 똑같아요. bear가 이게 곰 말고 간직하다, 지니다라는 뜻이거든. 자, 그러나 너는 있잖아. that 이하를 명심해야만 돼. 어떤 nobody가 되면 문장 자체가 부정이 돼요. 어떤 누구도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걸 명심을 해야 돼. 우리는 모두 개인들인데 요걸 가지고 있는 개인. look이라는 건 명사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외모가 돼요.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성격도 그렇고 재능도 서로 간에 독특한 개인들이야. 내가 본 뜻이 맞아? 그러므로 또 동사원이요. 여기서 이 뒤에 명령문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조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뭐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effort가 뜻이 뭐죠, 여러분? 노력이라는 뜻. 노력을 만들어 이상하죠. 노력을 해라 이렇게 돼요. make가 어떤 명사 결합되면 하다는 뜻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렴. 보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너의 인생에서. 그리고 자, 그다음 보세요. 여기에 명령문을 쓸때 어떻게 쓰면 된다고? 동사 원형을 문장 처음에 쓰면 명령문이 돼요. 뭐뭐 해라. 그래서 요 뒤에도 be라는 게 있어야 돼요. be grateful. grateful 감사해 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하렴이라고 동사원형으로 써야 명령문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아가 되면 안 돼요. be가 와야 됩니다. 명령문. 뭐해? 왜 둘이 서로 그렇게 마주보고
다정하게 눈빛을 주고받아? 취존, 취존. 자, 그 다음 보자. 당신이 시작할 때 start 뒤에는 일단 admire 뜨지 마요. 왜 적어놨죠? 존중하다는 단어가 동의입니다. start 뒤에는 둘 다 돼요. 그래서 admiring 이라고 학교에서 바꿔도 맞습니다. 자, 네가 있잖아 시작할 때, 그리고 존중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appreciate 너가 너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너의 envy가 질투란 뜻이에요. 아까 질투는 단어 뭐가 있었지? jealousy란 단어, jealousy. 그죠? 동의입니다. 너의 질투는 아까 털 닦아 나왔는데 뭐라고? 원문을 향한, 그죠? 원문에 대한 너의 베프를 향한 너의 질투는 naturally 뜻이 뭐예요?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disappear 보세요. 요거 사라지다란 뜻이거든. 그냥 동사만 쓰면 사라지다가 돼요. BPP로 안 씁니다. 뭐 사라지게 되다 이런 거 없어요. 사라지다 끝난 거예요. Be disappeared라고 영어에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될 거야. 가장 중요하게는 또 명령문 stop ing 뜻이 뭐였죠?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고. stop 투부정사는 뭐였죠? 뭐뭐 하기 위해. 그냥 뷰라고 썼네. 투를 써. 투 뷰는 틀렸다.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요 뷰 있죠? 뷰. 요거. 이게 뭐예요? 보다란 뜻도 있는데 요게 여기선 간주하다, 여기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봐봐. 가장 중요한 건 간주하는 것을 멈추렴. A를 as B로 이렇게 돼요. 삶을 뭐로? 경쟁으로 간주하는 것을 멈추렴. 경쟁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돼야 좋은 거 맞죠? 요걸 만약에 to view로 하면 뜻이 뭐가 돼요? 삶을 경쟁으로 보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춰라 이렇게 된다고. 이 얘기는 뭐야? 삶을 경쟁으로 봐라 이런 얘기니까 to 부정사가 되면 안 돼요. stop viewing이 돼야 돼요. 자, 또 다른 어떤 사람의 success 성공이고요. 위에 적은 succession이라는 단어는 아예 다른 단어예요. 요거는 연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연속. 연속. 자, 삶을 경쟁으로 바라보는 것을 멈추렴. 또 다른 사람의 성공은 의미하지 않아. 네가 실패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단다. 자, 또 명령문. 노력하렴.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소식을 무언가로, 바로 축하해야 할 무언가로 보기 위해서, 간주하기 위해서 노력하렴. 그렇게 되면 너의 행복은 add to, 더해질 거야. 그다 보세요. you가 되면 안 돼요. 영어는 항상 우리나라 말로 you를 써도 되는데, 너의 행복은 너에게 더해지게 될 거야 라고 써도 되는데, 영어는 항상 대상을 똑같이 맞춰주는 습성이 있거든. 앞에 주어가 뭐다? 그들의 행복이지. 그치? 그들의 행복은, 그럼 옆에 뭐가 들어가야 돼? 대꾸가 되려면. 국어 대꾸법. 그들의 행복이 들어가야 되죠. 행복과 행복끼리 대꾸를 이루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your happiness를 쓰던지, 그렇게 되면 그들의 행복은 너의 행복에 더해지게 될 거야 라고 쓰던지, 아니면 줄여서 yours가 이게 뭐냐면 s를 붙여서 너의 것이라는 뜻이 돼요. yours를 쓰던지 하셔야 돼. 그냥 you라고만 쓰면 두 개는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꾸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영어는 틀렸다고 본다. 영어는 이거 엄격하게 지킵니다. 자, 그 다음. 자, 친애하는 앨리스 선생님에게 stay up late 늦게까지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예나야! 아람아! 문채! 여러분! 일어나세요. 얘는 어디 아파? 네? 어디 아파? 졸려요. 졸려. 일어나세요, 여러분. 쟤 여기서 뭐가 안 들어가? 여기 안 들어가? 이거 안 들어가? 네. 만세! 만세. 안 들어가는 거에서? 네. 아, 그럼 아까 계속해서 끝낼걸. 여기 안 들어가? 네. 만세! 이 부분은. 존나 없어 보여서. 아, 그래, 다행이네. 이 부분 문제 안 푸셔도 돼요, 그럼. 여기는. 잘 됐네. 오케이.